최근 농식품부가 내놓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인기입니다. 대학생이 1,000원만 내고 아침밥을 해결할 수 있게 정부와 대학이 나머지 밥값을 지원하는 건데요. 하지만 경북에서는 30여 개 대학교 중 포항공대만 이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안동대 등 나머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이른 시각부터 학생들로 급식실이 붐빕니다. 단돈 1,000원이면 3,500원 단가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돈은 정부와 대학교가 부담합니다. 선배님들로 이루어지는 기금 모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부금이 가장 큰 재원이고요. 이 학교처럼 농식품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체 대학의 약 10%인 40여 개 교에 불과합니다. 경북에선 포항공대가 유일하고 안동대 등 나머지 32개 대학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이제 1,000원에 먹을 수 있다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또 와서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출료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아침에 배가 고파가지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아침밥이 1,000원이면은 거르지 않고 대학들이 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건 결국 재정 부족 때문입니다. 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을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데 등록금이 14년째 동결 중이고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선 예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학 한 곳당 예상 비용은 1년에 1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저희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중에 지역 지자체 보조금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천재하고 있는 사업 중에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을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이 사업을 전국대학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전국대학교협의체와 교육당국 모두 긍정적인 답을 내놨지만 실제 예산 확보로 이어지진 못한 셈입니다. 생활비 부담도 경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황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가 지원을 해주면은 많은 지방대학의 학생들이 1,000원 아침밥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물가 속 대학생들의 든든한 배를 채워주고 있는 1,000원의 아침밥. 대학교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없도록 하려면 결국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